사이클존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장용진 대표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우리가 정장을 입을 때도 내 몸에 맞게 사이즈를 핏하게 맞춰야 옷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듯이 자전거도 내 몸에 맞도록 편안하게 맞춰야 편안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일단 슈즈. 자전거의 추진력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세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기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중족골이라는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자, 이렇게 발에 보면 사람마다 이 뼈가 있고요. 이 제1중족골부터 제5중족골까지 발가락의 세 번째 긴 뼈의 첫 번째 시작점이 1중족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에서 5중족골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기준은 1중족골과 5중족골을 이렇게 사선으로 정확하게 이제 연결을 했을 때 중심점이 이제 3중족골인데 그 위치를 기준점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자전거 슈즈의 클릿을 과도하게 앞쪽으로 이제 세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발가락이 이제 저림 현상이 올 수도 있고요. 발가락이 이제 가동성이 이제 지나치게 이제 많아지겠죠. 늘어나다 보니까 발목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. 또한 무릎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근육을 사용하기도 좀 힘들어지고요. 종아리 근육 또한 무리한 자극, 비복근이라고 하죠. 종아리 뒤쪽에 있는 근육인데 그쪽에 이제 경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. 클릿을 과도하게 또 뒤로 세팅했을 때 발바닥의 압박으로 피로가 발바닥 중앙 지점부터 좀 빠르게 올 수가 있고요. 또한 발목의 가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탄성 또한 발목에 어느 정도 가동성을 이용한 탄성을 이용하기 또한 어려워집니다. 뒤쪽 오금 쪽, 종아리 뒤쪽과 햄스트링 사이에 있는 오금 쪽의 자극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심점인 3중족골을 세팅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. 클릿의 간격 좌우라고 하죠. 간격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일단 큐팩터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큐팩터라는 건 이제 발목의 중심과 무릎의 중심, 골반 앞쪽에 있는 아시스라는 뼈, 이 기준을 수직으로 정확하게 연결을 했을 때 좌우의 간격이 맞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, 페달을 구매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스탠다드, 가장 중립적으로 해서 출시를 하는데, 페달에 이제 워셔를 통해서 또한 스핀들이라고 해서 페달 축의 길이, 평페달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평페달의 이제 사이즈, 좀 더 이제 내가 발볼이 넓거나 이 큐팩터 간격이 넓으신 분들은 평페달이 좀 더 큰 거를 사용해야 내가 무릎과 아까 말씀드린 아식스 그리고 발목의 양쪽의 간격이 일치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 발목과 무릎 외측, 장경, 인대, 염까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또한 이제 바깥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발목과 무릎 내측, 그리고 이제 고관절 쪽에도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. 슈즈의 좌우 방향은 이제 일직선을 그래서 맞추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제 사람마다 평상시 이제 환경적인 습관, 이제 걸음걸이의 형태, 팔자가 이제 좀 많다, 뭐 안짱다리, 안쪽으로 이제 걷는다. 이렇게 이제 걸음걸이의 이제 형태에 따라서 좌우에 대한 간격은 조금 일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사이클존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장용진 대표입니다.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.